간헐적 단식 시간 대별 효과. 1. 12시간 이상. 1. 케톤 수치 증가. 2. 체지방 연소 시작. 3. 간의 글리코겐 소모. 체지방 연소의 경우 16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16시간 이상. 1. 가장 이상적인 간헐적 단식 시간. 2. 지방 연소율 증가. 3. 혈당 인슐린 수치 안정. 4. 체중 감소가 목적이라면 16시간 이상 단식 필요. 3. 24시간 이상. 1. 인슐린 수치 70% 감소. 2. 24시간 단식을 주 2회 정도 진행 시 인슐린 저항성 개선. 당뇨 등 성인병 예방 효과. 3. 자가 포식 시작 노폐물 청소 및 세포 재생. 염증 감소. 면역력 향상. 체중 감소. 노화 방지. 복부 비만 개선. 4. 48시간 이상 72시간. 1. 체지방 연소율 꾸준히 증가. 2. 인슐린 저항성 개선. 72시간 단식 이상부터는 단식 효과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72시간 이상은 시간 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